자, 대바드 엘케입니다. 스킨이 나왔네요. 뭐지? 런구 스킨? 아직 안 나왔네? 아, 이거 나온 거야, 만 거야? 애초에 제가 런구 맞나? 아닌데? 아, 이 다음에 나오나? 아, 기념 보상이야? 아, 그렇구만. 아, 참고로 전 이미 샀습니다. 뭘 샀냐고요? 이런 스킨을 샀죠. 토구. 이 토구 스킨도 샀습니다. 난 솔직히 그녀가 아세로스다로 세탁되길 기대했는데 아쉬워요. 아, 그래. 하지만 생존자 알케다. 아. 자, 일단 데이비드 킹부터 시작합시다. 데이비드 킹부터. 아, 네, 파라나님 6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대바드 서버 이렇게 만들어졌다. 탈출, 살인마, 램프. 다행이야 11시쯤 집에 들어갈 것 같은데 집에서도 대바대를 발전기 3개 수리하기, 120초 도망치기, 균열. 어? 아, 빠른 포석 기술을. 빠른 포석이 뭐지 근데? 이거 누구 기술이야? 빠른 포석이? 자, 보자. 대바대 빠른 포석. 아, 그 비토리오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렇군. 아, 나 이 그림이 너무 웃겨. 이 퍽! 이 퍽 그림이 너무 웃기지 않아? 아,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오래 도망치지?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대학 끼자고? 아, 나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해. 아, 나 도망칠 자신이 없어. 아, 이렇게 들자. 뭐 어떻게 되겠지. 아, 근데 얘는 아무리 뭐 숨어봤자 눈에 띄어서 그냥 차라리 이러고 다니는 게 나아.
아닌가? 좀 입어볼까? 좀 입으면 좀 감춰질래나? 아닌데? 아, 잘 숨어봐, 잘 숨어봐. 아니야, 아니야. 유대감 있어야 돼. 유대감, 유대감 있어야 돼. 유대감, 유대감의 대하 이거다. 물 껴도 개추벌레라고? 네 번째 펑 뭐냐고요? 이 빠른 포석이라고. 54개월 동안 정말 발전기 주변에서 추격을 당하면은 그걸 수리하는 생존자가 발전기 속도 빨라지는 거야. 아, 네, 저 여름거미님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턱이긴 해. 김도님 물결표 오늘은 취해지지 말고 탈출하시길 바래요. 아, 용웅동 불주먹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잠깐, 이 친구들의 상태가 아야 불안하다. 불안해. 아, 씨발, 올라와, 일단 해. 일단 해. 아, 맞다. 비공개랑 대화 같이 쓰면 안 되지. 겹치잖아. 인내가 겹친다고. 이런 바보 같은. 옆에 가자. 까마귀 둥지. 중요한 건 빠르게 발전기를 찾아서 돌리는 거죠. 살인마 뭘까? 뭐 식구나. 어, 저 누군가 보인다. 누군가 보여. 누군가 쫓기고 있어. 아닌가? 쫓기는 게 아닌가? 아니야, 이 픽이 쫓기는 것 같아. 설마 나한테 오진 않겠지? 헐. 겉구 같은데? 빼자. 겉구다, 겉구. 어떻게 일로 왔지? 어떻게 일로 왔지? 다리에서 내려왔어? 아, 이런 재간둥이. 그런 기술을 써? 그 다행이다. 평소에 김도잖아.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했다. 김도희 1400시간 생존자를 보며 난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이 옳았어. 도망쳐. 벌레컷 스페셜들을 모아 벌레컷 스페셜 스페셜을 만들면 방금 장면은 들어갈 듯. 내가 내 힘을 줄게. 어? 저 991이다 991. 991. 그 991은 실하면 안 돼. 돼지야? 돼지래! 야 너 991 쓸모 없어! 그냥 해! 아 폭발 뭐 너프 된거예요? 된건가? 근데 어차피 런구라 힐 안해도 되긴 해. 아 예 4픽이 쫓긴다. 4픽이 쫓기는 틈을 타서 언제까지 언제 추해 추해 질 거야? 3인용 발전기를 돌려버린다. 연걸 생존자를 만들어라. 나와 연걸 생존자가 있을 때 연걸 생존자를 받아 목숨을 건진다. 괜찮아. 이거는 어차피 추가적으로 깎이진 않아요. 그 어차피 똑같은 수치가 이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든 안 지르든 15%다. 안 나! 아! 에, 얘들아 발전기 돌려, 발전기. 발전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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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지금이야, 돌려. 둘둘 받쳐 둘. 돌려 돌려 돌려. 나 구하지 마. 구하지 마. 구하지 마. 돌려 그냥. 돌려. 돌리고 나가 니들. 오케이, 나 숨어 있을게. 나 어딘가에 숨어 있을게. 여러분 보셨죠? 치킨 시키라는 비밀 신호입니다. 아이 씨발! 좆됐다!
안전하게 여기서 일단 심각한 부상을 치료하자. 좋아, 심각한 부상 치료. 나한테 오나 보다. 좋아, 돌리자. 지금이야. 예상치 못한 발전기. 돌려서 딱 나가는 거지. 자, 심각한 부상 치료. 내려가지 여기? 어떻게 내려갈 수 없나? 당했어! 젠장! 저기서 당하다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첫 걸이야, 첫 걸. 돌려. 데드하드 만들자. 데드하드 만들기. 오케이, 데드하드 만들어진다. 만든다! 아, 오케이. 자, 데드하드 완성.
씨발 온다. 역시 형이야, 게임을 쫄깃하게 하는 것 알아. 김돈님 생존마 진짜 잘 잡으신다. 진짜 살인마 10보수. 으아! 데드하드 안 쓸 건데 만들어서 형이 뭘 할 수 있는데. 조용히 해라. 뭐하는 거야? 조용히 해라. 너 왜 죽어? 이게 동기 상처는 생존자의 수치다 뭐 그런 건가요? 따봉! 따봉!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네가 누굴 걱정해? 응? 본인부터 이 벌레컷을 당하면서 지금 누굴 걱정하냐고. 108포인트 남았다. 내가 패배한 이유는 번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엎드려 사는 있어서 죽겠다 그런 거죠. 뱅프린트 이 비약적인 생존력의 상승을 이루어주는. 근데 요즘 살인마 너무 사기인 듯. 어떻게 생존자 사이에 스파이를 심어넣는 스킬을 가질 수 있지? 하나 뭐였지? 아 기창.
요새 탕수육 세팅 안 하냐고요? 하고 싶긴 하네. 근데 요즘은 내가 뭐 하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좀 눈치가 보인달까? 다 보이잖아. 부끄럽다고. 우리의 일그러진 우산 대추벌레 김돈님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미치게 하는군. 눈치가 보이는 행동인 줄 알면서 하는 이 남자 악질이야. 김돈님 저 담달의 생일인데 초대장 드릴 테니 와주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브로입니다. 한국에만 서식 중인 천연기념물 개초벌레가 거야동에 산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안 사실입니다. 데드하드 만든 게 그 쇠똥구리처럼 정성스럽게 똥 빚어서 굴리려고 만든 거 맞지? 오케이. 모여서 시작. 거울 식구 아니야? 거울 식구 아니냐고! 아니네. 그럼 뭐지? 매퍼링을 왜 쓴 거지? 이번에는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직소인가? 있는 거 같다면 착각입니다. 아 직소다! 아 저거 그거! 그거 그 뭐지? 그 직소인데 그 앉아 있으면은 다 보이는 거 있거든. 아니네. 뭐지? 저 무슨 사람이야? 잠 뭐가 왔는데 뭐지? 방금 뭐였지? 와, 님들도 팔로우 취소해 보세요. 덕구야? 한 달 동안 채팅 고침 키우세요. 아, 직소가 아니라 덕구였어? 저 훅거리는 소리 덕구였는데? 그렇지, 그렇지. 덕구네, 덕구. 아, 직소가 아니라 덕구. 김돈님 안녕하세요. 아까 승천하시자마자 득템했는데 아무래도 어서와.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뭐가 바퀴벌레처럼 바바밤 나오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조조의 기묘한 모함님 감사합니다. 안녕 문자 못 참지. 도망쳐. 야,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야, 저기다 깔아놓네? 와, 이거. 아니 나 토치 있는지도 몰랐어.
대추벌레가 우아하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얘들아 잠깐. 마함 무바라 지긴다. 지들은 뭐 얼마나 잘한다고. 어? 씨. 아이 꼴 봤네. 니들은 저런 덧구 상대로 숨이나 쉴 수 있을 줄 알아? 어? 더 존나 잘 까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덧구 진짜 요리할 만하겠다. 아니 무슨 포인트만 콕콕 집어 야무지게 조신해. 그 맛있게 드셨습니다. 한 번만 여쭤보세요. 이자의 처함은 괴짜를 찾을 수가 없으니 앞으로 대추우상이라 부르겠노라. 형, 나 뽑기문 하는데. 형 벌레 컷 당하자마자 벌레 뽑기문 1호치 나왔어. 계속 이렇게만 해줘. 개허 저크. 저희는 못해서 방송 안 해요. 흐. 아씨 어차피 벌레 컷 당할 거. 난 안 할 거니까 더 시원하게 벗고 다니자. 좋아. 아 네 엘레베데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선생님 택기가 제 돈가스 뺏어 먹고 갑자기 화내요. 맛있게 드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려요. 오, 맛있어. 덫을 정말 잘 까는 덕구인데 왜 형만 봤나요? 생존자 4명 중에 한 명이 인간 덫인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인간 심리에 허를 찌르자 너. 응? 그걸 어떻게 피해? 무의식을 찌르는데. 하 참. 이번엔 또 뭐야? 살아 나갈 수 있을까? 살아 남을 수 있나? 아 화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못해서 죽었는데 뭘. 아 저격 덫이었네. 김도의 미래를 저격한 덫이었네. 정배는 세계 제일이 안전 자산이.
이 형 지금 덕후 같은 저 티어 살인마한테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파들파들. 덕후가 좀 치더라고. 초보 덕후가 허접인 거지. 원래 골수 덕후는요, 얼마 안 남아가지고 덕후하는 사람은 개잘하기 때문에 실력 편차가 되게 커. 덕후들은 중간이 없어. 졸라 잘하거나, 왜냐면 하는 사람밖에 안 남았거든 지금 덕후 유저들은. 그래서 개 잘하거나 개 못하거나 둘 중 하나. 아, 예. 자기가 잘못해서 죽어놓고 게임 탓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김도님 게임이나 잘하시고. 이거는 그냥 이어서 배팅합니다. 다시 열어줘? 다시 열어줄까? 다시 열어줄게. 삭제하고 다시 열어줄게요. 아니야, 이거는 탈출 처리 아니에요. 이거는 게임 시작하면서 터진 거라 상관없어. 이거는 삭제야.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적용되고 있냐고. 59초. 발전기가 안 보일 때는 레벨리오를 붙이시면 된대요. 지팡이가 없잖아. 이거? 노님 그래도 질 때마다 하실 말씀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팀 때문에 진다. 팀 때문에, 서포 때문에 진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이론상 몇 칸인가요? 고우제. 오우제 기운. 이런, 레벨리오가 아니라 아시오 살인마를 외치셨군요.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은 김도희 생존자 플레이를 보고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그런가? 대바대 모드 하나를 만들어서, 응? 이벤트 모드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 살인마 이제 권총을 준 다음에 총알 대바를 딱 주고 한 대 맞으면 무조건 생존자 뒤지게. 한 명 남은 사람은 이제 탈출 성공 무조건. 한 명 남으면 무조건 탈출 성공. 진짜 총알 대박이고. 발전기 의미 없어. 어차피 다 뒤질 거기 때문에. 그 한 명 남으면 강제로 탈출되게 그냥.
일단 반부질 확인. 반부질 확인. 다들 고생이 많아. 각자의 길을 찾아가도록 해. 왜 안 살리냐고요? 저거 레더페이스거든요? 아오지 레더페이스는 가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저 친구에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근데 참 기만인가? 설마? 기만은 아니다. 다음은 4픽 차례요. 아니 클로뎃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건 뭐지? 바지는 돌린다. 오케이. 오케이. 돌린다. 저 캠핑하고 있어 지금. 나 소리 저쪽에서 들렸거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말해봐. 팀 때문에 진다. 팀 때문에 서포 때문에 진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생각 중이지? 아, 네 코스티님 5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응, 클로데 잡혔다.
그럼 살아남은 나이 승리네. 형 산책을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야지.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속으론 다 죽어서 좋으면서 일부러 무표정 유지 중이시네요. 진짜 게임 시작 찾아라 드래곤볼. 지금의 게임을 시작한다! 시작! 탈출! 쌍둥이 귀찮다. 딴 거 없나? 블라이트? 자 일단 한 판 하고 뭐 블라이트라든가 하자. 일단 블라이트. 아 일단은 데이비드 킹. 진짜 혼자 살아남는 건 살인마 할 때처럼 잘하시네요. 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파이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DG3397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주식을 하고 말지. 김도판 포인트 배팅은 마경이다. 마경이야. 날 미치게 하는군. 어려울 게 없는 게 김도가 못하면 정배고 못하는데 추하게 생존자 팔아먹어서 탈출하면 역배입니다.
클로덴, 쿠엔틴, 미카엘라. 못하는 살인마 걸레대가 됐는데 김도급 살인마? 글램벨 오랜만이구만. 글램벨 비주얼 진짜 절세형 장기 FP인데 레더페이스? 방금 살인마 보였는데? 뭔가 정장을 입은 레더페이스가 보인 것 같은데. 아하, 숨을 곳 없음이 없군. 숨을 곳 없음이 없다니. 하하하하. 아, 네, 크리오스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열려라! 참깨! 나와라! 구급 상자! 뾰로로로롱!
저 호재 중에 저 새를 감싸고 있는 아이콘이 발자국 안 보이는 건가? 그런가? 아, 치료 속도야? 야! 아, 신발이 발자국이야. 클로데시 하나 돌렸고 이제 내가 하나 돌릴 거고 이거 돌려버리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나 이걸 돌려야 되거든? 둘 중 하나를? 아니면 못 나가 우리. 야, 이거 아니면 저기 돌아가야 돼. 저 건물 거. 이게 걸려도 이 근처에서 걸리면 안 되고 무조건 저 여기서 떨어져서 걸려야 돼. 그 눕더라도 뭐 눕더라도 여기서 떨어져서 너네들 계속 생존자 개축을 내라고 하는데 2년 전 내 살인마 하던 적 자신 없었는데 일부러 잡아주고 그랬단 말이다. 저 새 들고 있는 게 저게 저 지렁이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거였나? 첫인상이 중요하다 해서 정장까지 맞춰 입고 온 중구 뉴비 괴롭히시네. 저 어디가? 아, 글로 가면 이게 돌아가지. 아니 뭐해 그냥 나가. 응? 뭘 재고 있어. 그냥 나가. 뭘 또 어떻게 하려고 준 그렇죠. 레더페이스 또 어떻게 하려고 또 에휴 또 그냥 나가 그냥.
악랄한 녀석들. 오케이. 결과 탈출. 자, 다음 판은 일단 살인마 좀 하고 이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 근데 나 블라이트 개못하는데? 큰일났다.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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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에 관하여. 이건 뭐야? 잠재 에너지는 누구 거지? 이것도 비토리어 건가? 아, 저 블라이트 진짜 개모드예요. 블라이트로 2킬하면 아이고 잘했다 이래야 돼. 그 정도로 못함. 치명적인 질주로 4명 쓰러트리. 블라이트가 뭐뭐 썼지 내가? 근데 어떻게 폭발은 뭐 패치된 거야? 아직 안 되지 않았나? 그 테스트업에서 패치된 거 아니야? 진행 상황 10% 대보 대여 25초 그대로 오는 거 같은데 아직 안 됐어. 어. 좀 클래식한 세팅을 가볼까? 오랜만에 이 바치를 써서 바칠과 차단 스위치와 원감을 쓰는 거지. 근데 블라이트는 그렇게 해도 딱히 이제 바칠 쓰던 시절 세팅으로 하자. 아, 그럼 숨곳은 굳이 안 써도 되긴 해. 굳이? 그러면은 아 잠깐만. 아, 나 폭 어, 폭이 어디에 가서 박혀있는지 기억이. 차단 스위치가 어... 이 다음이었지. 주술 피해 호의. 아 그래 이거랑? 얘 그거야. 바이오하자드에 나오는 과학자인데 얘가 어? 이제 죽기 전에 자기한테 그 좀비 바이러스 비슷한 거 그 진화 주사?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버킨! 어 버킨! 두두두두. 요거랑 요거? 이게 회복시간이 감소한다는 게 뭐야? 아, 이게 회복시간 감소라는 게 뭐지? 이게 뭐였지? 나 기억이 안 나. 이게 아 주사뽕 꼽는 시간 줄인다고? 아 오케이 확인. 주사 꼽는 시간 회복시켜준다. 블라이트가 눈속임을 썼었나? 나 기억이 안 나네. 눈속임은 딱히 안 썼던 것 같은데. 썼으면 더 좋긴 한데 굳이 안 썼던 것 같아. 아 쓰는 사람도 있고. 형 궁금한 게 있는데 얘는 어깨로도 눈뽕 맞음? 안 맞아요. 그 전에 누가 테스트 해봤어. 폭발이나 될까? 아니야 눈속임 되자. 눈속임 들어. 꼴 받으니까. 골 받으면 눈속임 들어야 돼.
69레벨, 50레벨 안 해 임마. 아 그냥 하자. 귀찮다. 그 뭐지? 놀이개 어디 있었지? 주술 놀이개. 놀이개랑 주술 보통의 정글. 아 고통의 선물이 더 나을 뻔했네. 아 한 명이 63레벨인데 뭐 상관없겠지 뭐. 어차피 아 63레벨이 누구였지? 나 기억이 안 나네. 그 캐릭터를 못 봤네. 형 좀비가 너무 소리 질러요. 기강 좀 잡아주세요. 생존 봐요? 아 이따 할 거야. 일단 블라이트 익혀 좀 하고. 아, 네, 포텐키님 감사합니다. 그래, 형 이렇게 된 거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자 초랩한테 죽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데 생존자들 그냥 무덤덤하게 캠프파이어 즐기고 있네. 2라운드 준비 완료. 제쿤님 감사합니다. 그늘진 숲. 왜 어디로 가야 돼? 자, 여기 한 명 있었는데. 잠깐만. 잠깐 기다려라.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일로와. 요리 보고. 조립 보고. 알 수 없는 둘리 둘리. 친구를 만났지만 200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워.
고고픈 엄마 찾아 모두 함께 떠나자. 외로운 틀리는 귀여운 아기 공룡. 어디 있는 줄 알았다. 여기 있었는데 발자국 찍혔는데? 아, 저기 있다 한 명. 내 이놈! 쟤 다 대자비가 있더라고. 응? 나나나나나 좋아. 놀이개가 좀 역할을 하고 있나? 모르겠네. 응? 이놈! 아, 숨곳 없음을 들 걸 그랬다. 요새 그 퍽이 대세인데 들어줘야지 그런 거. 아, 두 번 꼬네도. 잘한 애들. 아, 이거 그냥 때릴 거야. 뭐야, 어디 갔어? 나는 이키라고 싶은데 애들 다 어디 갔냐? 돌 뒤에 숨었겠지. 여긴 돌이 많아가지고 숨을 데가 참 많아. 돌이 많아가지고.
아, 내가 그 허그테크라는 걸 할 줄 안다면 참 편할 텐데. 난 그런 걸 할 줄 몰라. 어? 어, 이거 안 맞아. 2월 22일이라서 이틀 싹 가능. 아, 까비. 너 너무 생각이 많았구나. 자네는 너무 생각이 많았어. 아, 쭉 뺐으면 살았는데, 그지? 2월 22일이라서 이틀 쌉담. 아, 이런데 말고 거기가 좋은데. 그 초등학교나 그 어디지? 좀 이 짱돌 없는 데 있잖아. 여기 짱돌이 너무 많아. 꽝. 꽝. 병원 좋나? 모르겠다. 아, 능력을 좀 써야겠어. 역시 이 사기 퍽을 써야 돼. 음악 좀 틀자. 사기 퍽을 써야겠다. 예로부터 클로데들은 신의를 모르는 죽속들이니 상종을 하지 말라 하였다. 4페이지에 숨곳 없음. 저 보그다노프 아니야? 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나? 여기 맵 자체가 좁아 터져가지고 굉장히 좁아 터진 맵이라. 아!
딴 데 가자. 저쪽에 한 명. 아, 돌기 어렵다 여기. 확실히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맵을 모르겠네. 이번 판은 올방생인데? 그죠? 뭐야? 이게 안 맞아? 피인가? 야, 저 당구 잘 안 해요. 아, 애초에 당구를 잘 못해. 블라이트는 이 허그테크를 좀 고쳐놓지. 그 탭스트레이프 같이 꼼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아무튼 나는 못쓴. 어디지? 이 근처에 있었는데. 드와이트 찾아야 돼. 아니, 당구는 할 줄 모르면은 구대기예요. 그러니까 당구가 뭐 이제 할 줄도 잘 모르는데 막 다 올킬하는 그런 무적의 살인마가 아니야. 티어가 높다고 해서. 너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숙련이 돼야지 잘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이제 숙련 안 돼 있으면 그냥 쓰레기야.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스보다 블라이트가 고점 가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니까 너스는 좀 매판 해보면 감이 오거든? 그냥 어차피 블링크니까. 근데 얘는 이제 지형 지물을 익혀야지 이게 성능이 발휘가 되니까. 그러니까 블라이트는 원래 좀 해봐야 돼. 나같이 이렇게 뜨문뜨문 하는 사람이 블라이트 가끔 잡으면 이렇게 올방생하지. 야, 이제 블라이트가 고점이 높은데 이게 좀 연습을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사기 소리 나오게 이제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 얘는. 아니야, 나 예전에도 당구 이 정도 했어. 그 뭐지? 그냥 생존자들이 지금 잘하잖아. 일단. 그러니까 실력은 난 별로 바뀐 거 없어요. 뭐 그때야 이제 생존자들 맨날 못한 애들 만나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인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나 실력은 똑같아 그냥. 원래 이제 실력은 상대적인 거지. 항상. 지금도 봐봐. 지금 애들이 대처법을 다 아니까 코너로 그냥 다 들어가잖아. 그냥 코너에서 이제 깔짝깔짝 되면 당구는 이제 파괴가 되거든. 그때랑 지금은 달라. 내가 당구 잘했을 때랑 지금이랑 생존자 수준이 달라요. 아, 네, 박석광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우, 첫거리네, 친구. 아, 저도 허접한 생존자 만나면 이렇게 해도 오키래.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상대가 잘하면 내가 못해 보이고, 상대가 못하면은 내가 잘해 보이는 거지. 어디 갔어? 발자국이 사라졌는데 방금? 나간. 그니까 방금 판은 내가 이제 방을 뺄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 근데 그냥 귀찮아서 한 건데, 원래 이런 생존자 라인업 잡히면 무조건 방을 빼야 돼요. 잘하거든. 뭐야, 이거 통과하지? 이거 충돌 체크가 안 돼 있네. 엔티티가 굶주린다. 원래 저거 엔티티 배고파 아니었나? 어, 저거 원래 엔티티 배고파였는데? 아, 이 스킨 너무 시끄러워. 원래 스킨으로 하지. 그리고 무기가 너무 좀 너무 짤막해. 거리를 못 재겠어. 정한 케이프. 이건 뭐지? 질주 선회율이 감소한다? 아, 선회율 증가. 선회율 증가가 좋지. 아, 나 불포? 아, 근데 어차피 이번 판 해도 돼. 이게 화면을 너무 밝게 하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네. 살짝 줄여야겠다.
그 구조물 돗대 능력 쓰지 말아야겠다. 이제 거리 좁힐 때만 쓰고 그냥 잡는 게 나은 것 같아. 이제 뭐 각을 만들 때 이제 쓸 수 있는데. 왼쪽 한 명, 오른쪽 한 명 갔거든? 야, 패스해야지, 패스. 응? 생존자 패스해야지. 아니 뭐 길이 이렇게 돼 있어. 왼쪽으로 스쳐 지나갔어야 돼. 그냥 어디 갔지? 아, 클로데시였구나. 누군가 있네. 이거 1픽을 잡아야 되는데. 아프다.
자, 데드하드를 사용해. 그렇지. 지형지물이 중간에 없네. 여기 드라이트가 있었는데. 뭐야 이거? 일쾌를 하고 있었다고? 아, 난 드와이트를 쫓고 있었는데. 아, 네, 구독가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드와이트 계속 꺼라. 작은 고추 가 간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던데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하던데?
어디 갔어? 아, 너야? 아, 네, 윈트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줘버리고 쟤네들 잡아야 돼. 쟤네들 잡아야 돼. 19개월, 너무 야해요. 아, 네, 작은 의자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 발전기 줘버리고 얘네 잡아야 돼. 아, 네, 신호노이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한 명, 집으로 들어갈까 한 명. 에이스 짝집으로 들어갔고. 어디로 들어갔지? 아까 막걸리 에이스였나? 좋았어. 뭐야? 오씨. 어, 깜짝이야. 돌리고 있었네. 아, 난 아까 막걸한 게 드와이트인 줄 알았는데 에이스였어. 아, 나 이렇게 사람 얼굴 헷갈리지 요즘? 아, 난 옥수수가 너무 싫어. 앞이 안 보여. 응? 나갔다. 몇 번 걸었지? 뭐야? 아, 이제 블러드 포인트가 200 넘어가네? 이거 몇까지 쌓여요? 이거 원래 못 올라가지 않나? 200 넘어갔지 왜? 이해할 수가 없군.
뭐 올리고 있었지? 얘 아닌데? 유이키무라 올리고 있었지. 43. 약간 김장훈 느낌 나지 않아요? 아 진짜로 호랑이 아 이 세대 프로게이머 같다고? 그것도 그래. WWE 비앙카 같은. 그냥 있는 미용실 개빡센 아줌마 같이 생겼는데. 아, 미용실 그 뭔가 장인 정신 있는 미용사. 근데 머리 이상하게 깎아줌. 아 머리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예술이란다 아가야. 나도 아이돈 좀 쓰자. 맨날 똥돈만 써서 살인마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얘는 뭐 다인큐인가? 아 몰라 해 그냥. 얘 그거 넣을까? 그 뭐더라? 그거 내 플라이 스타일에는 인내심을 넣어야 될 것 같아. 플레이 스타일 인내심. 진심을 보인다면 전 항상 진심입니다. 저는 항상 진심입니다. 아니 이제 블라이트 하는 법이 좀 기억나고 있어요. 아니 좀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이제. 블라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잘해야 돼. 블라이트는 잘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
세상에 이런 일이. 대박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부딪히면 끝나준다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걸 알고도 굉장히 바보처럼 보이는 살인마 같아. 기오쿠가 어리석은 녀석들. 레드하드 빠졌고 얘 쫓아가자. 나사가 빠진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 아니 숨 곳을 어? 가당해주네. 캠핑하고 갑시다. 하나 줄이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아 뒷목 가겠네. 야 미. 어 지렁이 이렇게 빨라. 슈퍼 지렁이. 슈퍼 지렁이. 와. 슈퍼 지렁이. 환자 없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안 돌아 이게. 아 이거 돌리던데 사람들은 잘? 응? 어떻게 돌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돌리던데 다 한거 아 그거 근데 그 기술 안 막히나? 그 돌리는 기술? 그 퍼그 태클하고 있어.
마우스 감도를 미친 듯이 올려볼까? 올려보자. 한 단계 더 올려보자. 대드하드 다 쓰네. 아, 당구는 데드하드 화이크를 어떻게 쳐야 되나? 나오세요. 저쪽에 한 명. 응? 행프린트인가? 방금 뭔가 눈부시게 빠른 장면을 본 것 같은데? 프린트였어. 왜 멈칫거려 왜? 응? 플로데시 저쪽이 아닌가?
왜 통과하지? 이상하다.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의왕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그 생존자들의 김도 수준이어서 내가 이긴 거야. 잘하는 사람 상대로는 쪽도 못 씁니다. 데이비드 킹. 오. 아니, 김도까진 아니고, 아, 몰라. 알아서. 생존자 탈출. 데이비드 킹으로 120초 도망치기. 120초. 아직 좀 남았구만. 추격 중에 판자를 넘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기회의 창을 딱 껴주고. 14초 남았다. 상자 다 떨어졌네. 이거 비공개 들지 말고 누구보다 겸손하면서 배추벌레 이럴 거면 유대감 들자. 자신감이 넘치는 김도. 감사합니다. 디지몬 월드 게임이 나왔다고? 근데 요새 애들 디지몬 좋아하나? 나 디지몬을 뭔가 갖고 노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요새 애들은 그래도 포켓몬 아니야? 아, 어른들이 좋아한다고? 아니, 내 조카가 그 친척 조카 있는데 그 남자애 7살 걔가 그 걔가 이제 뭐 잘한 일 있으면은 상으로 포켓몬 카드 부스터팩을 하나씩 까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냥. 그걸 이제 상으로 주는 거야. 어, 팩 준다. 그니까 이제 잘하면 잘한 일 있으면 이제 상으로 팩 주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이제 아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응? 개 좋은 거 나왔다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응? 프리즘 카드. 그래서 어 그래서 너 이걸 읽을 줄 알아? 아 공부 한글 공부 좀 해야 된다고 이제. 야 여섯 살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섯 살이었나 일곱 살이었나. 어, 좀 더 배워야 된다고 저. 그래서 막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러던데. 그 포켓몬 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카드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좋아하던데? 그 지네 같은 용폭 드래곤 고스트 포켓몬 있잖아. 막 그거 뽑아야 된다고 그러던데? 기라티나. 아 맞아 기라티나 맞아. 그냥 기라티나도 아니야.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기라티나 뭐그 아, 야, 잠깐만. 그 무슨 카드의 종류가 있어. 뭐 그거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영 뭐였는데 아니 뭐지 기억이 안 나. 그 무슨 아, 단어가 있었어. 그 무슨 단어가. 덧구다. 야, 그 폼이 아니라 뭐 무슨 카드의 종 어 특일 맞아 특일 뽑아야 된다고. 기라티나 특일 뽑아야 돼 이러면서 그게 아 그래서 나는 어 이런 지네같이 생긴 포켓몬스터 좋아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자 이거는 가져간 거지 오케이. 특일이 뭐냐고요? 아 나도 몰라. 그게 뭐야? 특 무슨 줄임말 같던데? 특별 아 특별 일러스트. 2월 27일 저녁 11시에 포켓몬 버스 발표한다는 거 같은데. 아 일러만 다른 거야? 근데 그 포켓몬 카드 게임이 덱 만들어서 이렇게 배틀 듀얼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하겠지. 몇 장짜리야? 그 덱 한 하나 만들면 몇 장 들어가요? 한 서른 장 들어가나? 아 역사 오래됐어. 어 대회 규모도 크다고. 60장짜리 덱 들어가? 근데 포켓몬은 뭐 매직 더 게더링처럼 대지 카드 이런 거 없지. 그냥 다 크리처야? 주문이랑 크리처인가? 주문도 없나? 아, 에너지 자원 있어? 아, 그게 딴 카드구나. 오케이. 잠깐만, 아까처럼 얼타면서 이제 어, 더 태체 중. 야, 갔냐? 같이 포켓몬 특 본가 게임 특전도 받아주고 현실 카드 게임도 뽑아주고 고락실은 가을에 디스크도 뽑아줘야 함. 아, 나 이제 돈가스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그 독이 든 돈가스 더 이상은 먹지 않는다. 아, 왜 다 뭐해? 에헤이. 이런데 조심해. 이놈들아, 디지몬도 DCG 새로 나왔다. GG. 이런데 덫이 있어. 조심하고 또 조심해. 어. 어. 폭발? 폭발은 어떻게 너프될까? 뭐 너프된단 말이 있던데? 응? 근데 뭐 나는 폭발 뭐 딱히 없.. 어 뭐야 원감까지 불구화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마트에 있는 개인기에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돈 벌려면 결국 애들을 공략해야 한다는 게 맞는 거 같아. 잡았네요.
얼마 전 놀이터 지나가는데 바닥에 찍힌 포켓몬 카드가 널브러져 있더라. 요새 어린애들이 벌써 어둠의 세월에 빠졌다. 아, 그 애들도 아는 게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구린 포켓몬 알더라고. 갖고 생각나? 이거 꽝이라고 나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좀 구린 포켓몬들이 있더라고. 내가 더 뒤에 서겠다. 그 뭐였지? 폴리곤이었나? 그 진화 1단계 폴리곤 나가지고 막 별로라고 그러던데. 폴리곤 좋아? 아 그래? 안녕하세요. 진화가든 이형이제입니다. 액젓이야 근무 중 블랙매지션 요즘은 안 써요. 딴 데 가자 일단. 딴 데 가서 치료를 좀 하고 다른 발전기를 돌리자. 주말에 토이자러스 가면 부모님들 줄 서서 애들 포켓몬 게임기 시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난 깨달았어. 이 포켓몬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았어. 진짜 애들이 환장해 그냥. 예. 거의 하나의 종교야 그냥. 대단하다니까. 폴리곤 쇼크는 사실 피카츄의 공격이 번쩍인 거였는데 폴리곤은 억울하게 화살바지로 희생당한 거지. 어른들도 좋아해? 그렇지. 어른들도 좋아하니까. 패스. 어른도 환장한다. 아. 뭐야, 바로 풀려났지 어떻게? 어떻게 했어? 아, 한 번에 풀려난 거야? 그럼 빈도랜드는 어린애들이 눈발이구만. 집을 돕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인가요? 이태피 팀장님? 빈도랜드는 어린이가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어른이 돼야 돼요. 일단 근데 정작 저의 정신연령이 어른이 아니라는 게. 저번에 영화관 갔는데 포켓몬 카드 자판기가 있더라. 아 그래요? 애들이 줄 서서 어른들이랑 뽑아가. 잠깐만 이러면 저거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하려면은 저 녀석을 3픽이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내가 그래도. 이거 돌리고 가자. 그렇다. 도와주자. 커버링. 자, 누가 그랬었지? 아! 갔어. 야, 힐이나 해주자. 힐이 필요할 것 같아. 자, 어디까지가 내가 힐해줄게. 아니, 쟤는 뭐 덫을 밟은 게 이제 불운했지. 운이 좋지 않았어? 제가 빈도랜드로 조기 교육 받고 자랐어. 돈가스를 먹어 버린 것이야. 아이 육아 교육 빈도랜드. 정보 김도 방송은 아동용이라 7세 아동부터 시청 가능하다. 돌려. 나가자. 내가 나가서 어그로, 나가면서 내가 어그로 끌자.
정보 김도는 피카츄와의 싸움에 패배해서 어깨를 잃었다. 무력화! 마시쩡! 나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야. 조심 또 조심. 어? 자네의 발전기 내가 마저 돌리도록 하지. 아니 뭘 내가 팔아먹어요.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이야. 잘한거지 이 발전기 토스를 받아서. 아 이렇게 아우지냐? 아니지. 나가자. 가자. 갑시다. 가자. 어제 가자. 아, 못 구해. 못 구해. 아, 못 구해. 미안. 미안해. 아, 그래도 아이씨. 아, 이 사람이 이게 정이 있지 그래도. 에, 그래. 참 너무 정없다 그지? 애초에 팀 도안인들 팔아먹다니 너희들 잘 모르는가 보네. 뒤진다 아이가. 김두가 하는 거짓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알았다. 이해했다. 그리고 조심. 가. 나가. 난 괜찮아. 인간기 엔딩. 그래도 너희들은 살았으니까 된 거야. 참으로 못난 김도로구나. 추한 김도를 누구라도 사랑하겠다. 역배들아 미안하다. 근데 그냥 나갈 순 없었어. 아씨, 아 도치. 아씨, 그 도치 있어가지고 그냥. 아씨, 이 도치. 세인 로메로 출구 개방. 괜찮긴! 옆배는 안 괜찮아! 아, 판자를 좀 넘어야 되는데?
예측 스타트. 부포 좀 쓰라고? 그럴까? 아니 나만 김장훈 닮았다고 생각하나? 어, 나만 그런가 보다. 뭐지? 방금 왔는데 무슨 개취에이션이 있어? 노래 잘 부를 것 같아. 너희들이 그것을 나에게도 보여줘라. 아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가 없어. 걸 포인트가 없다. 김장훈보다 약간 타락한 문희준 같이 보이는데. 그런가? 250만 포인트밖에 없다고? 기만하고 있어. 괘씸하구만. 내가 롤 방송할 때 하루 만에 전 재산 160만 포인트를 날려먹은 사람이다. 그렇군요. 포인트 더 벌고 싶어도 25만 포인트까지밖에 못 건다고 배팅장에서 거부당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너무 궁금하다. 아니 근데 이게 롤이 내가 알기로 그 역배 멸망의 날이 한번 있었고 정배 멸망의 날이 한 아 그 역배 멸망의 날은 많이 있고 정배 멸망의 날이 한번 있었거든. 연승한 때도 있어가지고 그때는 정배들이 많이 잃었지. 그때가 아마 언제였더라. 아 역배는 멸망 많이 해요. 역배 멸망의 날이 아닌 적이 있어? 가끔 있어요. Sometimes. 난 에펙 우승런 때 400만 잃고 10포인트 됐는데 키키요. 아니 그러니까 나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에펙은 뭔가 잘못됐어. 역배 배팅. 정배 멸망이고 자시고 전에 배팅 에펙 배팅은 잘못돼 있어. 전 재산 다 날린 적 있음 미안하다고 구독 부리는데 못 받았음. 사람들이 뭔가 뒤틀려 있어. 에펙 배팅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걸어. 안녕 디지몬. 경고, 포인트를 거꾸로 줄 수도 있음. 사람들은 이상하게 배팅하고 김도님은 이상하게 플레이한다. 아니 내가 그 LOL 부캐 배치를 보는데 전 에펙 필수 배팅할 때 아니 우리 편이 너무 정상적이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 어? 아니 정상인들이 매칭이 되니까 저번에 에펙 배팅 시간 3분 와 이게 그게 오히려 놀라움이야 나에게.
브론즈 현지에서 맨날 이 부캐 패작들에 치이다가 내가 웨이 포인트에 이 정상 플레이들을 만나니까 일단 많으면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 어? 같아. 아 너무 좋더라고 그냥. 아 이 브론즈에는 부캐랑 패작밖에 없거든. 잘못된 게 아니라 빈도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가. 왜? 씨발! 아 근데 왜 텔레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들렸지? 아 텔레비에서 나온 게 맞나? 아닌가? 이야 저 정도 리액션 필자로 아닌가? 해주면 귀신 아 그냥 의심 푼 거구나. 얘들아 나 거신 붙은 것 같아 좀 도와줘. 어 은신하고 그냥 걸어온 거야 그냥 걸어온 거야. TV 끄고 돌리라고? 안 돼. 저걸 끄면 저주에 걸린다고. 아빠 안 잔다 하고 다시 TV를 쓰시지. 좋아 태평사가 잘 돌리고 있구만. 아 씨발! 미키야! 미키라고! 아 미친년아! 엔티티는 귀신 하나 때문에 요즘은 없는 브라운관 TV에 비디오 기계를 아 쇼 깨물 뻔했네 와. 이렇게 된 이상 트롤 있다. 게임 안 한다 지금 3픽.
연체하지 않고 반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비디오를 연체하지 않고 반납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귀신이 쫓아요! 표정이 왜 그래? 마치 죽은 게 자기 탓이 아닌 것 같은 그 표정은 왜? 오케이. 무적 세팅. 요즘 링은 현대화돼서 무적 세팅 같은 카드 무적 넣고 세팅? 결제 지나도 안 결제 안 돼도 튀어나온단다. 안 되네. 조심하렴. 아, 뭔가 좋은 세팅이 필요해. 좋은 세팅. 경작이가 못해서 죽어놓고 주하게 예측해봐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찍어봐 이 새끼들아 라고 해주세요. 호재 그냥. 호재 아, 저항력 풍영치레 콩벌레 보고 싶은데 이론은 못 하는 거예요. 오케이, 콩벌레 가자. 콩벌레 간다. 슈퍼 콩벌레. 17개월. 아, 최정16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콩벌레. 아, 네, 모지이건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콩벌레는 혹시 누워서 살인마 앞에서 엉덩이를 흔든다는 뜻인가요? 아, 네, 밀가루빵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형제팩은 마리안의 콩콩감 넘어가기 전에 콩벌레 조사. 어 뭐야, 오늘 2월 22일이었네? 이럴수가. 아, 오늘 22월이었는데? 이럴수가. 콩벌레의 포인트는 누가 봐도 개추벌레인데 차마 본인 입으로 개추벌레라고는 못해서 콩벌레라고 하는게 포인트다. 김도민이라고 들으면 살인마에게 큰 오래 신이 숨어있는 위치를 알려준다.
아, 네, 심프레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캐릭터가 많아. 오케이. 얘는 딱히 스트레스를 할 만한 옷이 없다, 야. 오케이. 기본 스킨으로 간다. 준비 완료. 아, 네, 스페이스몬 1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오늘 고양이의 날이야? 일본에서? 고양이의 날? 보셔 언니 내 보셔 언니 내 보셔 명을 지르는 창고. 자, 무슨 킬러일까? 너무 궁금하고. 돌려. 그냥 돌려. 돌려. 과감하게 돌려. 에잇! 아, 런구다. 런구면 쭉 빠져. 아, 그리고 런구면은 콩벌레 세팅이 유의미할까? 이거 심각한 부상 치료할 때도 소리 사라지겠죠?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안 돼?
웃지마. 지금 형보다 못한 게 3명이야. 형 지금 좋댔어. 와, 이거 런구 능력 심각한 부상은 이거 허기 안 됐네? 이거 소리 나네. 이 콩벌레가 의미가 없다. 아니야,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진 않아. 아, 일로 오지 마. 저리로 가. 그래. 아, 이 페트롤하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구할까? 아, 이거 페트롤하거든. 그냥 구하자. 어쩔 수 없다. 이거 내가 커버하자 그냥. 아니 커. 아니 런구는 커버의 개념이 없잖아. 생각해 보면. 커버를 하면 안 되지 얘는. 3년. 아, 네, 전유한 목사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케빈이 들어가면은 런구한테 감지 안 되나? 된 것 같은데? 구하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살인마가 근처에 있으면 바로 구하면 안 돼.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라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라 빠. 너 오지마. 빰빰 빠라밤. 오지마. 빠라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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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같이 죽자 이러고 있네 이 자식. 한식 저거 버티는 게 김도가네. 죽어 빨리 죽어.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빨리 죽어버려. 아이 아이 뭐 이렇게 이승의 미련을 가져. 어서 어서 올라가라. 어서 그래 어서 올라가라. 그래 그래 올라간다 올라간다. 살고 싶다고 말해. 살고 싶어. 너의 의지 확실히 이어받았다.
자,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대추벌레의 손눈에 이건 대추가 뭐지? "진짜 형은 저 삼픽이 살인자 돼도 이해해줘야 됨 이유." 아니 상황이 삼픽은 버렸어야 됐어. 오히려 이 올 이약 물고 올킬하려던 이 렁구로부터 살아나온 걸 칭찬해줘야 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